정말 우리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정책, 사상, 후보의 통일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. 병역 문제는 그렇습니다. 예전에 이회창 총재 아들 병역 면제 문제 이후에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층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검증하고 있고요. 후보자 아들이 이미 제출한 그 자료, 또 병무청에서 5급 판정을 두 번을 받았는데 그 모든 그 검증 자료는 후보자 아들이 그 병원에서 받은 진료 자료를 병무청에게 제출했고 병무청이 그것을 근거로 5급 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병무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. 아들의 신상이 다 담겨 있고 개인정보가 있는 그런 개인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야당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 잘 숙지해 주셔서 우리 청문회가 좀 원만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. 이 양쪽에 한 분씩만 하고, 예, 그러니까 한 분씩만 하고 중간에 이제 회의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, 김기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.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입니다. 좀 전에 우리 간사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중요한 자료의 제출들이 굉장히 많이 누락돼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하다는 자료들에 대해서 다시 재차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. 좀 전에 우리 김영호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인사청문회의 후보자의 검증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. 하나는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. 그와 같은 업무 수행 능력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성에 관한 것입니다.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의무, 법적 의무를 어떻게 잘 이행하고 도덕적 기준을 맞추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성에 대한 검증 자료는 필요한 것인데 그중에서 특히 병역 의무 이행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.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병역 의무 이행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래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시점인데 저는 후보자께서 정상적으로 아드님의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이 기회에 떳떳하게 그냥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개인정보로서 제출이 제한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으니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. 개인정보 있다 하시는데 그게 CT 자료나 진료기록인데요.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그걸 위원장님 받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바로 공인된 의학기관에다가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기서 검증받아서 이것이 타당한 면제 사유인지 아닌지 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개인의 무슨 신상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에 적해진 세 가지 거부사유도 맞지 않는 겁니다. 특히 2013년 10월 달에는 보면 부정교합, 그러니까 이 악관절입니다. 이것 때문에 그때 신체 검사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느닷없이 한 6개월여 지난 2014년 4월에 갑자기 척추관절병증 5급이 나왔다 이렇게 나는 거죠. 아니 그 갑자기 몇 달 사이 이게 어떻게 면제 사유가 될 만큼 중증으로 진행됐냐 의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그냥 외부에 배포하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개인 정보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걸 청문회가 안 내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안하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받으셨어. 그걸 봉인 상태로 그대로 넘기자는 겁니다. 공인된 의료기관에 넘겨서 검증해서 이것이 맞다 그러면 후보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. 후보자님 아드님이 유학하게 된 과정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추천서 두 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추천서 학교 측에는 알아보니까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후보자는 그 추천서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후보자가 아드님 유학을 보내실 때 제출한 추천서 두 장 그것이 사본을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실 것을 요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.